교통공사 이 사람을 표창하라. 시청역 박형숙 부역장. 오늘 내가 2023년 8월 4일 오늘 시청역 영문 안내문 변경 확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시내 쪽을 들어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지금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2, 3년 됐는데 제가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영어 블로그를 네이버에 블로그 하던 시절에 을지로역과 시청역에 자관 수십 군데 영문 안내문이 잘못됐다는 걸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민원실에 접수가 되고 관계 부처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새로운 안내 표지판이 내려갔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내가 작정을 하고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로 시청역을 찾아가서 그때 상담했던 분이 박경숙 부역장인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내용을 성실하게 듣더니 이렇게 해서 오늘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잘못된 표현은 없어지고 새로운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을지로 입구 역에 가서 수차례 그 얘기를 했고 이번은 한두 달 전에는 작정하고 유튜브에 내가 이 내용을 폭로를 하려고 했더니 이 박경숙 부역장이라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내 민원을 다 그 시청 민원실에 가서 뒤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서울교통공사까지 내려간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번 지금 가서 보니까 싹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을지로 입구역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고 반응을 안 보이더니 박경숙 부역장이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내 내용을 신중하게 듣더니 그분이 이 노력을 해서 그 수십 년 잘못된 을지로 입구역과 시청역 그 앞에 그 수십 군데 붙어 있었던 안내문이 지금 오늘 시청역만 가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을지로 입구역도 아마 고쳐놨겠죠. 똑같은 것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수십 년 잘못된 것을 외부에 내 혼자 힘으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렇게 내부에 이런 성실한 사람이 있어서 고쳐지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나는 이분을 무슨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이분이 내부에서 성실하게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랬으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이 직원을 이런 성실한 직원을 표창하지 않고 수십 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한 나를 표창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실현하게 만든 내부 직원인 박경숙 부역장님을 불러서 칭찬하는 게 합당할 걸로 보입니다.